대신 연애는 잘 못하겠더라고. 아, 진짜? 난 그래서 29살 이후로는 연애 쭉 쉬었어. 넌 연애 많이 해봤어? 나는 한 번? 와, 29살이라면서.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한 번이긴 한데 좀 오래 만났어. 10년 만나고 헤어진 지는 한 3년 정도? 우와, 진짜 오래 만났네. 힘들었을 것 같아, 10년이면. 처음엔 힘들긴 했는데 뭐 금방 받아들여지더라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자는 10년 사귀고 한 번 연애 경험이 있는 거야. Just open the door. One thing certain. 너의 10년 후로.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10년이나 만나지? 사실 저는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나랑 있는 거 지루해? 아, 어떻게 맨날 네 얼굴만 보고 있어. 이거 팀플이라 지금 안 하면 안 돼. 저런 말을 또 앞에서 해. 혼나야겠다. 나랑 있으면 설레긴 하니? 좋긴 해? 야, 처음이나 설레는 거지. 계속 그러면 그거 병원 가야 돼. 난 계속 설레고 싶은데 넌 아니었구나. 우리 그만 만날까? 설렘이 사라지는 순간 연애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 안 감고 나왔어? 왜? 냄새나? 예전엔 안 그러더니. 연인 사이에 지킬 건 지키자. 아니다,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기현이가 한 사람과 만난 그 긴 시간 동안 약간 다 내가 겪은 일이야. 저는 한 사람과 1년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쇼타임 러버. 그렇게 29살에 7번째 연애를 끝낸 후 연애 파업 2년 반째.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어요. 뭐야, 라이브 하는 거야? 왜 그래? 가방? 여행지에서 셀카. 느끼는 설렘은 느슨해진 저의 일상을 깨우는 고카페인 커피 같은 존재였죠. 카페인 없음. 아, 이렇게 만나게 됐나 봐. 춘천에서. 물 좀 드릴까요? 네. 아, 이게 무슨 뭐 감사합니다. 전쟁 통도 아니고 도대체. 아, 근데 저 공원까지 들어왔는데 물 살 데가 없으면 입대고 뭐. 좀 드릴까요, 이것도?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은 짠! 짜릿할 정도로 상큼한 비타민이고요. 기현 씨도 음악 많이 들으시나 봐요? 어떤 거 들으세요? 전 옛날 영화 음악 좋아하고요. 피아노 협주곡이나 단독곡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저는 밴드 음악만 들어서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혹시 그쪽 일 하세요? 아, 아니요. 그냥 친구가 피아노 전공이라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혹시 세경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나이가 뭔 상관? 아니, 상관 있죠. 그냥 친구예요, 친구. 짠. 오케이, 짠.
고마워요. 제가 오늘 여기 탁 걷다 보니까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날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10시까지 여행에서 많은 친구를 만났지만 저기로 나오세요. 기현이처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는 처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20대를 거의 다 같이 보내서 그런가 서로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 연애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가더라고. 와,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 친구를 만나면서 또 헤어진 후에도 날 한 인간으로서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 이렇게 혼자 여행을 온 거 보면은? 10년 동안 그냥 연애만 한 게 아니네. 너도 구분도 둘 다 너무 멋있다. 고마워. 이거 엘리제를 위하여 아니야? 클래식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거 알아? 원래 이 노래 제목이 테레제를 위하여라. 아, 진짜? 응. 옛날에 베토벤이 테레제라는 여자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주다가 사랑에 빠졌대. 오. 근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이랑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대.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그 악보를 출판사에 보냈거든. 근데 이 기현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신기하지? 빠졌다 빠졌어. 친구에게 이렇게 주워드릴 거. 어? 뭐야?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죠? 심장이 정말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 엔딩곡이야. 10년의 세월을 한 여자와 보낸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면서도 그동안 사랑 없이 짧은 연애만 반복했던 저를 규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됐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뭘 저거까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자분은 그냥 정말 연애를 위한 연애를 똑똑똑 했었고 남자분은 진짜 뭐 나름의 성숙한 연애를 좀 길게 해온 거죠. 어머! 이벤트? 와! 아이 깜짝 놀래라.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 준비했지롱! 100일인가 봐. 자기 혹시 아예 모르고 있었어? 어? 아니 맨날 연애가 짧게 끝나니까 쟤는 100일이 중요한 거고 남자는 길게 연애해서 100일이 안 중요한 거야. 그치. 길게 보는 사람이니까. 남자는... 100일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있는 건데. 나는 자기 퇴근 기다리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많이 서운했구나. 미안. 나는 그냥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 이거 봐.
나만 기다리고 나만 설렌 거였네. 이제 내가 편하지? 아니야, 그런 거. 이럴 거면 헤어지든가.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신경 쓸게. 그러니까 풀자. 몰라. 자기야, 설레는 사랑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랑도 그 사랑이 어떤 형태든 그 마음은 똑같은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부끄러웠어요. 진짜 어른의 연애는 이런 거구나. 이 남자는 덤덤하지만 단단하구나 싶었어요. 이런 게 바로 짧은 연애만 했던 저와의 차이일까요? 오늘은 그 닭갈비에 치즈 탁탁탁 뿌려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저쪽으로 가. 자기 집 앞에 이런 데가 있었어? 나 왜 몰랐지? 자기야, 우리 오늘은 여기 가보자. 닭갈비 안 먹고? 응, 여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가자, 가자. 아니, 잠깐. 아, 새로운, 이것도 새로운 데를 원하는구나, 여자친구는.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다. 거봐, 오길 잘했지? 다 맛있어 보여. 아니, 이게 누구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뭐야? 사장님. 왜 저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주문은 하셨어요? 아, 네. 편하게 보시고 주문해주세요. 뒷모습만 보고 여친인 줄 알았는데. 이 묘한 기류,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 아니, 사장님이 내가 전 여친인 줄 알았나 봐. 아니, 사장님 눈치가 너무 없네.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 꼭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근데 전 여친은 뭐 하는 분이었어? 음악하는 친구. 혹시 그쪽 일 하세요? 아니요. 그냥 친구가 피아노 전공이라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클래식. 그거 알아? 원래 이 노래 제목이 테레제를 위하여라. 아니 뭐 그냥 친구야 이렇게 주워 들은 거. 여기 샐러드 맛있어 보인다. 감자 스프도 하나 시킬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응. 맛있겠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10년이란 시간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무슨 과거든 말하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봐. 난 좋은 건 1도 없다고 생각해.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어봐 대답 안 해야 돼. 폭풍 검색을 하는 결국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몰래 읽고 말았어요. 그러지 마. 어떡해, 밤새도록 저거 파고 파는 거야. 다 외국 사진이네. 여행 갔나? 아니, 외국에 있단 뜻이죠. 다 외국 사진이야. 유학 가서 헤어졌다? 오지 마라, 그냥. 아, 추잡스럽게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일이나 하자. 그래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둘에게만 집중해보기로 했죠.
자기한테 맨날 좋은 냄새나. 응? 바디로션? 이거 코코넛 향기인데 되게 좋지? 응. 나 코코넛 완전 좋아하는데. 이런 바디로션이 있었어? 응. 나도 살래. 내가 다음에 하나 사다 줄게. 완전 좋아. 이거 봐. 진짜 예쁘지? 벚꽃. 꽃 피니까 더 예쁘네? 진짜 그러네. 우리 내년 봄에 다시 갈까? 진짜? 응. 내년 봄에도 가고 또 우리 자기 여행 좋아하니까 앞으로 매년 가자. 매년? 그때처럼 호수 앞에서 맥주도 마시고. 그럼 나도 텀블러 챙겨간다. 오케이. 그럼 또 내가 맥주는 챙겨가겠습니다. 불꽃축제 올해는 못 갔으니까 내년엔 꼭 가기도. 아직 멀었는데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저 여자분 입에서는 내년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 내년? 다음 월드컵은 꼭 직관하고 싶다. 그치? 그때 어디서 보고 있으려나? 사인도 해야지, 사인. 새로웠어요. 그냥 스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연애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시 보자. 자기가 신청한 노래지? 완전 좋다. 그치. 우리 연이 소생. 차 빼달라나 보다. 들여다 놓는다? 응. 그거 아마 커피 주문 한 걸 거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있어. 금방 올게. 커피가 왜 이렇게 가볍지? 독일에 커피가 유명한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지? SNS, SNS. 어? 잘 지내니? 너의 새로운 그녀와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 아, 왜 저래? 어쩌면 넌 연락 한 번 없는지. 얼마 전 집 근처 플리마켓에서 이걸 발견했어. 우리가 100번도 넘게 봤던 이터널 한정판 LP야. 이터널이라는 영화 OST인데 우리 자기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서. 우리 연이 소생. 연아, 벌써 여긴 찬바람이 불어. 한국도 곧 추워질 텐데 바디로션 잘 챙겨 바르고 있어? 춥고 건조할수록 인간 코코넛이 돼야 해. 알지? 자기한테 맨날 좋은 냄새나. 바디로션. 저를 반하게 했던 남자친구의 모습들은 그저 전 여친의 흔적이었던 걸까요? 너무 천연덕스러웠다 저거는. 또 잔소리. 미안. 그래도 난 너의 잔소리가 그리워. 너 없이 지금의 나는 없을 테니까. 감정이 있네 편지에. 감정이 있어요. 철없던 고딩 여자애가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자가 되고 성숙해질 수 있었어. 그 친구를 만나면서 또 헤어진 후에도 날 한 인간으로서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 같이 있을 땐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나 봐. 떠나와서 보니까 우리 정말 행복했어. 아련하구만. 아련해. 그때의 우리가 너무 그리워. 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보낸 10년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올린 탑인지를요. 헤어진 그러니까, 건 맞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거지. 어 그러네.
누가 자기한테 선물 보냈어. 어, 누가? 아, 친구한테 왔나 보네. 응. 전 여친이 아니고? 맞긴 맞는데 이제 우리 그냥 친구야. 그때 우리가 너무 그리워라 그래? 친구끼리? 나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야. 자기 기분 나쁘면 내가 내일 바로 반성할게. 나 이제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 둘이 정말 끝난 거 맞아? 아니 뭐 그쪽에 일방적인 뭐 감정일 수 있으니까. 세경아, 없는 사람 얘기 계속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없는 사람? 아, 편지. 야! 저기서는 저 퍼포먼스가 필요하죠. 편지 쫙쫙 LP 무릎으로 빡빡 해고 다. 어? 저기 해외 전화로 연결한 다음에 어. 야이 X 이러고 왜 그래? 어디 허락 없이 택배를 보내나? 여기까지 해줘야지. 그래야. 네. 진짜 완벽하게 깨끗하게. 자기야. 태경아 진짜 특효야. 그거밖에 없어 사실. 태경아. 세경아. 치워. 그 냄새 이제 역겨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 사이 이렇게 망치지 말자, 어? 나 사실 데이트할 때마다 신경 쓰였어. 여기도 같이 와봤을까? 혹시 저기도 갔을까? 아직도 그 사람 못 잊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혼자 초조하고. 진짜 한심한 게 뭔지 알아? 나 그 사람 SNS도 찾아봤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진짜 제대로 정리할게, 어? 다시 찍어야겠다. 물 좀 드릴까요? 네! 그냥 친구예요, 친구. 우리 내년 봄에 다시 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사장님이 내가 전 여친인 줄 알았나 봐. 근데 전 여친은 뭐 하는 분이었어? 음악하는 친구. 우리가 100번도 넘게 봤던 이터널이라는 영화 OST인데 이제 우리 그냥 친구야. 둘이 정말 끝난 거 맞아? 남자친구와 그녀가 보낸 10번의 봄에는 얼마나 많은 꽃이 피고 졌을까요? 아직 난 거기에 있어. 네가 떠나버렸던 그날. 내가 누구랑 어떤 시간을 보냈던 간에 난 그냥 나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모르겠어.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요. 남자친구가 좋아질수록 그의 전 여친이 자꾸 신경 쓰이는데 저는 정말 장기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걸까요? 내일부터 해외로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찢어진 건데. 그러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자, 남자친구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고민은 전 여친의 흔적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연애가 남긴 흔적들이 현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전 연애가 남긴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일부러 꺼내놓는 게 아니고서는 저는 문제 삼지 않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으려면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불강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영화처럼 그 시대로 가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신경을 쓰고 어쩌고 이럴 거면 아예 멀리 떠나라. 아니 내가 만나기 전에 일인데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이 사람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나.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 그것도 품는 것도 뭐 구민녀라는 사람도 인간이니까 저는 가능한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마음을 고쳐먹든가 아니면 헤어지든가. 근데 저는 그 아까 그 바디로션 있죠? 네. 네. 아, 바디로션은 이거 참 되게 기분 나쁜 포인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포인트요? 어쨌든 나랑 대화를 하면서 난 자기 냄새 좋아. 어쩜 이렇게 좋은 냄새야 나?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 전 여친이랑 같이 바른 다음에 굴리던 거야. 그래서 추억이 좀 많이 남아있어. 저 코코넛 향이 그래서 서로에게 많이 났었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러면 그냥 차라리 어버버 아 그냥 이거 뭐 어디서 났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인간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아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텐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정리돼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 바디로션은 쓰자 그냥. 그러니까 바디로션은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 바디로션을 보내고 그것을 또 흔쾌히 사용하는 그 정도의 정서적 거리 있죠. 내밀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아, 게 느껴지니까 쌍방이면 그게 문제인 거죠. 아, 쌍방이면 저 남자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죠. 자, 10년 사귄 연인과 헤어진 후에 오바라고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오바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계속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걸림돌이 될 맞아요. 거 같은. 근데 만약 둘 다 연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아, 그럼 뭐, 결혼도 안 할 생각이라면 뭐 근데 그걸 그러면 그냥 사귀지 왜 친구라는 거야? 아, 그건 대신. 친구해도 되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 한쪽이 예를 들어서 누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친구야 이러면서 계속 뭐 어쩌고 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비겁한 일이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본인들만 행복하면 장땡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지. 본인들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저는 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의 전 여친 흔적으로 괴로워하는 사연이에요. 자,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조금 단념할 것 같아요. 아, 단념한다고? 아, 그러니까 단념하고 그냥 만날 것 같다고요. 아, 오케이. 왜냐면 갖고 있는 감성부터 취향, 뭐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이게 다 그 10년 동안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남자친구는 전 여친 때문에 생긴 것들이지만 다 자신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전 여친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걸 없애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 자체를 없애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일부가 됐지. 저는 그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서 정말 남자친구가 어떤 전 여친과의 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이해하고 만나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를 만나기 전에 내 연인이 어떤 연애를 했는지에 대한 호기심?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과몰입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는 나랑 연애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정의를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땐 또 이제 슬슬 연애를 끝내시려고 또 시동을 거시는 것 같은데 이쯤까지 하시죠. 그래도 오래 한 거야. 10개월이네. 네, 오래 하셨네요. 제일 가장 길게 하신 거예요. 최장 연애. 저는 얼마든지 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을 드리자면 만나서 평범한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냥 수다나 떨게 되고 옛날 얘기로 빠지기 쉬우니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나 같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의식적으로 데이트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의 불안과 질투도 어느 순간 좀 중간값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근데 우리 고민요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10년에 대한 그 연애에 대해서 되게 상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저 둘이 얼마나 깊은 관계일까? 저 둘이 무슨 짓을 했을까? 10년이 됐는데 헤어지면 그게 친구로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상상이 본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미지의 영역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남자친구 자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전 진솔하게 느껴졌거든요. 잘못한 건 그 택배 받은 걸 네가 먼저 뜯어봐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걸 숨기려면 아, 또 전 여친을 보냈나? 숨기고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걸 다 오픈할 수 있는 남자친구거든요. 나를 좀 믿어줘라고 한 말을 저는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남자친구가 고민녀한테 맨날 너는 그럼 옛날에 두 달에 한 번씩 남자를 갈아 바꾼 거야? 뭐 야, 왜 헤어진 거야? 아니 맨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고민녀는 어땠겠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저 사람이 괜찮다 오랫동안 만나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이 사람과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갈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자는데도 자다 깨고 막 옛날에 뭐 둘이서 코코넛 로션을 바르고 어쨌을까 막 이 생각이 계속 난다? 당장 때려치세요. 당장!